SK와이번스의 타순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1번 정근우, 2번 조동화, 3번 박정권, 4번 이호준, 5번 최정, 6번 박재 선수의 기록 확인합니다. 11경기 나와서 4승 4패 기록하고 있고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3.91까지 평균자책점을 낮춰놨고요. LG 트윈스의 타순 확인합니다. 1번 정주현, 2번 김태환, 3번 이병규, 4번 박용택, 5번 조인성, 6번 정성훈, 심수창 선수는 10번째 등판 경기가 되겠고 9경기에 나와서 승리 없이 3패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쓰리 밀었습니다. 좌중간에 갑니다. 좌익수 넘어지면서 쇼바운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볼은 뒤쪽으로 흘렀고 2루까지 노리고 있는 임훈, 임훈의 슬라이딩 2루타. 센터 쪽에 떠갑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정주현 앞에 떨궈 놓는군요. 임훈 3루 찍고 홈까지 내놨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선취 득점 SK와이번스. 7구 다시 센터 쪽에 떠갑니다. 정주현 잡았습니다. 투아웃고요. 5구 가라앉는 볼, 결국 볼넷으로 박정권 선수가 1루에 향합니다. 자, 배세 와서 맞았는데 1루수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똑같은 거 스윙 삼진. 선수라든지 똑같이 공을 던져야 됩니다. 결국 볼넷으로 두 번 타자 윤진호에게 출루를 허용하고 있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떨어지는 볼을 따라갔습니다. 3루 쪽으로 갔고 결국 3루수 최정은 1루를 선택을 했습니다. 윤진호는 2루까지 초고 볼. 자, 글러브 맞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홈까지 그대로 노립니다. 홈까지 홈! 홈에서 아웃! 초고 밀었습니다. 우중간에 깊게 갑니다. 우중간 가를 듯 우중간 달라붙습니다. 김태환 2루까지. 올 시즌 처음으로 2번 맞았던 공 두 개 초구를 건드렸는데 2루 쪽으로 갔습니다. 3루에 늦었고 1루 김태환 3루까지 초구 타격 오른쪽 우익수 다가와서 잡고 3루자 스타트. 공 홈으로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환이 태그업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문이 우측에 안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뒤가 지금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변화구를 당겨서 왼쪽으로 강한 타고 좌측에 안타. 2루와 1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3루수 전진해 있고 번트를 냈습니다. 조인성 포수가 1루 쪽을 가리키면서 희생버트 성공. 11경기 나와서 1승 1홀드 2.45의 평균자책입니다. 6구 급속한 땅볼이었습니다. 홈으로 뛰는 주자는 포기하고 박정권을 선택하면서 한 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문 선수가 홈을 밟으면서 스코어 2대1로 다시 앞서나가는 SK와이번스입니다. 윤진호 선수가 분명히 3루로 던졌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땅볼이 됐고요. 윤진호가 1루 뿌리면서 이닝은 마감됐습니다. 잘루 3루. 이닝당 투구수가 18개 정도가 되는데 예. 오늘은 잡아당긴 타구가 왼쪽에 안타. 정윤의 번트. 정상호 포수가 1루 쪽을 손짓합니다. 원아웃 주자 2루 스트레이트 볼넷. 1사의 2루와 1루. 4구 스트레이트 볼넷. 1사의 주자 말루. 4구 툭 갖다 대면서 우중간에 안타. 3루자 오민. 정주영이 결정적인 안타를 때려냅니다. 스코어 2대2. 1사 말루 2앤1. 바깥쪽 받아쳐서 내야를 건넵니다. 3루자 오민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달려듭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4대2를 만드는 김태원의 2타점 적시타. 올 시즌 7경기 나와서 5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85의 평균자책. 그리고 5구 바운드볼 앞쪽에서 바운드가 됐는데 1루 주자만 2루까지 2앤2.
높은 공을 당겼습니다. 1루 잡아서 홈으로 칩니다. 홈에서 공이 빗나갑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자까지 모두 홈으로 LG 트윈스에 두 점이 더 들어왔습니다. 박영태 우중간에 멀리 갑니다.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병규 3루더라 홈까지 천천히 서서 들어옵니다. 7대2. 승호 선수가 29경기 나와서 4승 2패 2홀드 3.16의 평균자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볼로 스트라이 주자 3루에 3루 3루에서 수입 스트레이트 볼렛 3구 엉덩이 빠지면서 툭 받아 대었습니다. 2루 먼저 그리고 1루 1루에선 세이프.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박용택이 홈을 밟았습니다. 계속되는 2앤2 7구 변화구를 밀었습니다. 1,2가 빠져나갑니다. 아홉 번째 공 1루 쪽 이호준이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받아쳤습니다. 좌중간으로 좋은 타구가 날아갑니다. 좌중간 완전히 가릴 듯 펜스까지 눌렀습니다. 최정 2루에 지난주 넥센과의 경기에서도 자 2루 쪽 땅볼이 됐고 결국 SK가 따라 붙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루간 유격수 윤진호 뿌리진 못합니다. 그 사이에 최정 3루까지 제 입장에서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죠. 멈쩍공 삼진으로 결국 두 번째 아웃카운트 최성민이 2구 유격수 윤진호 1루 4구 3루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3안타 경기에 정근호 타겟 바깥쪽 밀었습니다. 아~ 라인 드라이브 아웃! 그리고 1루! 1루에서 볼이 좀 높았습니다. 변하고 타격 2루 쪽 느린 타구 김태현이 잡아서 1루 정근호 2루까지 김선규 선수의 올 시즌 33번째 등판이고요. 3승 무패 8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점 5구 강한 땅볼 결국 내야를 벗어나면서 2루 주자 정근호가 홈까지 달립니다. 스코어 8대3 2홀드 그렇습니다. 17경기 나와서 1승 2패 2홀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카 예. 잘 받아쳤습니다. 내야를 살짝 넘기면서 센터 쪽 중결사 펜타 오고 변하고 끌어당겼습니다. 1,2간 빠져나갑니다. 우측에 안타 자 멈추지 않고 3루까지 달리는 김연은 3루와 1루 2명의 주자가 나왔고 그리고 현재 세 타석 연속 안타인데 정근우가 다시 오른쪽에 안타를 뽑아냅니다. 코너 쪽 깊숙한 곳으로 보냅니다. 3루자 홈인 그리고 1루자도 멈추지 않고 홈까지 홈도 홈으로 홈에서 스윕 두 점을 따라 붙습니다. 이상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38경기 나왔고 3패 10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구 낮은 공에 스윙 삼진 나다웃 상태에서 1루에 뿌리면서 이닝은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초고 타격 왼쪽에 안타 가운데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깥쪽 베스 던지듯이 타격 1루수 잡아서 2루 먼저 2루에서 선행준을 잡았습니다. 3구 투수가 빠졌고 유격수 베이스 밟고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로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